6%, 9%, 15%! 누구나 아무나 인터넷만 된다면 들어와! 각양각색 증권 정보! 함께한다 1대1 온! 오늘장 시장에서 또 투자자 어떤 종목을 많이 사가는지 또 전문가분들과 분석해드릴 건데요. 매매 고수 두 분이십니다. 자,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,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과 함께합니다. 안녕하십니까? 자, 정태근 팀장님께서 보시는 오늘장 특징주 철강과 조선에서 잡으셨네요. 어떤 종목 분석해 주실까요? 네, 오늘은 좀 대형주에서 선별을 좀 해봤습니다. 그리고 최근에 또 물적 분할 이슈가 있는 포스코를 좀 선정을 해봤고요. 이 물적 분할이 진행될 때마다, 그러니까 대기업들의 물적 분할이 진행될 때마다 상당히 자본이 좀 많았었는데 포스코 같은 경우는 애초에 그런 자본들을 해소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상당히 조금은 뭐 긍정적이라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결국에는 뭐 주주 가치 재고 이런 부분에 봐야 될 것 같은데. 말 그대로 주주 가치 재고가 되기 위한 노력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일단은 뭐 자사주 1,160만 주 정도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그 소각을 일부 소각을 이제 진행을 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. 그렇게 되면은 자들 아시겠지만 주당 가치가 올라가게 되죠. 주당 순이익이 올라간다는 주당 순이익 그러니까 EPS가 올라간다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또 마찬가지로 유통 주식수가 좀 들어드는 효과가 있겠죠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거기다가 이제 주당 순이익이 올라가는 그런 효과로 인해서 이제 배당금도 늘린다고 합니다. 지금 현재 그 작년 기준으로 주당 5천 원에 그 배당을 했었는데 이제 앞으로 주당 만 원 이상의 배당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주주가치 재고에 적극적인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가장 큰 화두가 되고 있는 물적 분할 같은 경우에도 물적 분할하고 난 이후에 이 중요 핵심 회사들이 어떤 상장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정관에 또 포함을 좀 시킬 것 같습니다. 그렇게 된다면은 앞으로 이제 그 물적 분할하고 난 다음에 상장 물적 분할하고 난 다음에 이 자회사 상장을 하게 되면서 이제 하락하게 된 자회사 그 모회사 가치 이런 부분을 좀 방어하겠다는 얘기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뭐 포스코 같은 경우는 철강도 있고 수소도 있고 뭐 2차 전지도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가치를 제대로 모회사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뭐 상당히 긍정적이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어쨌든 뭐 결론적으로 주주 가치 재고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뭐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시장이 조금 변동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최근 3일 연속, 4일 연속 상승을 하고 있다는 점은 좀 긍정적으로 봐집니다. 주주가치 상향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춰주신 것 같은데요. 포스코에 대한 의견 들어봤습니다. 김민수 대표님, 현재 주가 차트 보고 계시던데 어떤 종목 보고 계셨나요? 네, 다 들켰습니다.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팀장님도 시장 트렌드에 맞게 경기민감 쪽 보시고 저도 관련된 쪽에서 그래도 좀 변화가 될 만한 종목 중에 하나 조일 알미늄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. 이 회사는 일단 알루미늄을 통해서 다양하게 얇게 점이고 또 압연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용도로 많이 쓰이는데 알루미늄은 쉽게 말씀드리면 다 아시는 것처럼 여기저기 많이 쓰이죠. 그런 쪽에서 최근에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알루미늄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. 특히 지난 작년 기준으로 보게 되면 한 여름 때 그리고 또 10월 달 때 강하게 좀 움직이다가 또 하향 안정화되더니 요즘 최근에는 원자재 가격들이 뛰면서 같이 움직이고 있고요. 어제 같은 경우도 다시 반등하기 시작하면서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 알루미늄 관련주들의 특성은 원자재가 뛰게 되면 그를 바로 반영해서 가격을 책정해서 가격을 전이할 수 있는 가장 또 대표적인 기업들이고 그에 따른 이제 제품 변화도 끌어내다 보니까 가격 상승이 오히려 이를 또 마진을 더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원인이 되겠다라는 쪽인데 요즘에 가장 많이 얘기되는 쪽은 이제 관련된 쪽의 수요처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기 시작합니다. 대표적으로 차량 경량화 관련된 쪽에서 뭐 고기능성 폴리머 플라스틱 이쪽에 대해서 얘기가 많은데 그중에 또 차량 경량화는 알루미늄을 통해서도 같이 많이 쓰이기 시작한다는 쪽에서 어떤 수요가 좀 더 늘어나는 측면들이고요. 게다가 특히 저희가 보통 알박이라고 그러죠. 알루미늄 박 관련된 쪽에서 2차전지에 또 알루미늄 박이 많이 쓰이는 특히 음극재 쪽을 감싸는 쪽에 쓰인다라는 관점 쪽에서 많이 부각을 받았었는데 그래서 그런 관점 쪽에서 이쪽으로 소재 쪽으로도 쓰인다라는 시각들이 이번에 또 공급 계약이 큰 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또 연관이 이어졌고요. 약 한 1,600억대 가까이의 어떤 금액을 롯데 알루미늄과 공급 계약을 마쳤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이 최근 매출의 거의 한 47.9%, 그러니까 즉 상당히 매출 절반까지 차지할 정도의
큰 계약이다라고 하게 되면 앞으로 기대할 요인들이 좀 더 많다라는 관점들인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가는 고점을 시도하다가 좀 밀리는 상황들이 나오고요. 그럼에도 좀 시장이 불안정하다 보니까 차익 매물들 나온다라는 관점으로는 보여지고 있는데, 하지만 이제 또 계속 실적이 그렇게 썩 좋지 못하다가 작년부터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가 확인이 됐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부각을 받기 시작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. 그렇게 되면 이런 종목들의 가장 큰 특징은 일단 알루미늄 가격의 동향과 연관이 돼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. 특히 예전에도 알루미늄 가격 상승과 함께 주가가 움직였던 측면을 보게 되면 이제 조만간 또 인플레이션 압력과 또 원자재 가격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직전 고점대를 넘어간다라고 하는 변화가 나오게 되면 또다시 관련된 알루미늄 관련주가 움직일 수 있는 기반이 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흐름들 체크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. 그렇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상장되어 있는 뭐 삼 알루미늄, 조일 알루미늄, 뭐 또 작은 쪽은 뭐 남선 알루미늄 이런 쪽도 마찬가지겠지만 움직일 수 있는 기반이 돼서 영향을 끼친다라고 했었을 때는 또 하나 비철 금속 관련된 쪽의 변화들도 이끌어질 수 있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눈여겨 보고 있는 상황들입니다. 네. 자, 지금 조일 알루미늄 분석해 주셨는데 연일 지금 상승불 켜고 있고요. 오늘도 7% 지금 급등불 켜고 있습니다. 2,490원 선에 종가 형성할 예정이고요. 어제 또 뜨거웠던 또 관련 섹터가 제지, 골판 쪽이었는데 김무세 대표 마침 또 영풍 제지를 오늘 또 꼽아 주셨어요. 짤막하게 왜 이렇게 연일 이렇게 상승하는지 좀 들어볼까요? 네, 틈새 시간도 놓치지 않으시네요. 네, 그래서 영풍제지 같은 경우는 일단 매각 관련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주가에 영향을 끼쳤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. 그런데 매각을 통해서 재평가를 받는다라는 관점이면은 아마 긍정적이 돼 뉴스가 알려져 있기 때문에 너무 무리해서 매수하는 전략들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. 네, 자 영풍제지 지금 거의 10일 연속으로 지금 상승하고 있는 상황인데요. 어제 17% 뛰었지만 오늘은 3% 정도 좀 상승분을 켜고 있습니다. 9,540원 선에 종가 형성할 예정이고요. 앞서 조일 알루미늄도 분석해 드렸고 포스코 또한 오늘 상승분을 켜고 있는데 주주 가치를 다시 재고하는 측면 바람직하다 보여집니다.